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총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보시고요. 자, 민법이 총 몇 편이죠? 5편이죠? 1편이 뭐고요? 총칙. 그 다음에 2편이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3편이 채권. 자, 4편이 뭐고요? 친족. 그 다음에 5편이 뭐죠? 상속이죠. 자, 그러면 그 맨 우측에 매매가 있죠. 우측, 맨 우측에 563조 매매가 나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럼 그 매매가 왼쪽에 원시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어요? 승계세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승계. 좋습니다. 이전적 승계일까요? 설정적 승계일까요? 이전적이고요. 그 다음 이전적에서 특정일까요? 포괄일까요? 특정.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매매는 이쪽 소속입니다. 어디 소속이요? 자, 상속은 5편이겠죠? 거기 맨 밑에 특정 승계 대표는 뭐고요? 아니, 매매가 특정 대표고요. 상속은 포괄 승계의 대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원시하고 승계를 한번 이어볼까요? 원시하고 뭐예요? 승계. 자, 그러면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뭐가 붙어 있다고요? 저당권이 붙어 있다. 효력이 미치겠죠? 자, 이것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 토지. 자, 요거는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이요? 따라서 이 저당권은 그냥 여기일 뿐이지. 여기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럼 뭐 할 수 없다? 경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대금이 없어요? 경락 대금이 없죠.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보상금 달라는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자, 여기 미칩니다. 어디? 보상금. 자, 이런 걸 물상대위라 한다. 무슨 대위요? 자, 근데 이것이 매각이 됐어요. 자, 매각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미칠까? 응?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승계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요? 그럼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으니까 무슨 대금이 존재한다? 경락 대금이 존재하죠. 그러면 토지를 팔았을 때 대금 무슨 대금이죠? 매각 대금에는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승계하고 뭐예요? 원시. 자, 책자 보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자, 원시 취득의 1번, 전주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의 권리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면 전주가 무권리이더라도 후주는 권리를 뭐한다? 원시득하는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 한편 승계는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전주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후주는 그러한 것도 그대로 뭐요? 승계할 뿐만 아니라 전주가 무권리자라 하면 결국 권리는 뭐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지요. 그래서 원시득과 승시득은 맨 밑에다가 이 글자를 써놓으세요. 무슨 토지? 매각 토지. 반대 화살표 무슨 토지?
수용 토지를 적으세요. 무슨 토지요? 무슨 토지요? 매각 토지 반대 화살표 뭐다? 수용 토지. 그리고 토지 화살표 위에다가 저당권. 그러면 어디는 안 미치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길게 쓰지 마시고요. 왼쪽이 매각 토지죠? 그럼 여기 무슨 취득? 승계. 수용 토지는 원시. 네, 그래놓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원시와 승계 차이점은 거기서 있다. 자, 그것을 6페이지 보시면 몇 페이지요? 6페이지 가시면 2번 내용의 변경과 무슨 변경? 작용의 변경 중에서 내용의 변경 중에서 1번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별표. 무슨 변경? 물건 인도를 목전한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대위죠? 물상 대위 등이 무슨 변경이다? 질적 변경. 내용의 변경 중 양적 변경이 아니고 뭐다? 질적 변경에 해당한다. 그래서 거기 키워드가 무슨 대위죠? 물상 대위. 키워드입니다. 자, 그 책자 155페이지 그대로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155페이지 가시면 제일 밑에 4번에 4번 무슨 대위요? 물상 대위가 나옵니다.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 징수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서도 뭐한다? 미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금, 손해배상금, 토지수용으로 받게 될 뭐 있어요? 자, 토지수용으로 받게 될 뭐죠? 그 가로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보상금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뭐한다? 미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급 또는 인도전 반드시 뭐 할 것? 압류가 돼 있죠. 자, 그쪽 파트에다가 똑같으세요. 맨 밑에다가 똑같아요. 무슨 토지? 매각 토지, 반대 화살표, 수용 토지. 그리고 중앙에다가 저당권. 그리고 왼쪽은 매각 토지는 무슨 취득이고 승계취득이고 수용토지는 원시. 따라서 수용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쓰지 마시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뭐 할 수 없으니까 경매할 수 있으니까 무슨 대금이 없어서 여기 뭐다? 보상금 청구권으로 효력 미치면 돼요.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 한다. 그러나 매각토지는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승계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경락대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대금에는 매각대금에는 효력이 미칠 필요가 없다. 자, 원시 승계는 저럴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겠다. 자, 다시 책자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 보시고요. 다음 승계취득은 뭐하고 뭐로 나누죠? 이전적 승계와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공통점 뭐죠? 자,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뭣뭣이 아니고 뭣뭣이다. 다시 물을게요. 이전적과 설정적의 공통점 뭐죠? 뭐가 아니고 네,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취득. 자,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같은 공통점은 승계인데 차이점이 뭐냐는 얘기죠. 그죠? 자, 승계인데 이전적하고 뭐하고 설정적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는 얘기죠. 자, 이전적은
전주 권리가 자, 왼쪽은 완전 소멸. 완전 소멸하면서 그대로 이어가는 것. 뭐 한다? 이전. 설정적은 전주 권리가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으면 뭐라 한다? 설정적. 완전 소멸하면서 넘어간 뭐고요? 이전적. 존속하면서 뭘 받으면? 제한받은 뭐다? 설정적. 자, 그 예를 이제 뭐로 드냐면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로 듭니다. 6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3번에 1번 임차권 양도와 전대는 각각 이전적 취득인가 아니면 뭐예요? 설정적 취득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갑을 했을 때 임차권이 을한테 있다. 그러면 누구의 동의 얻었어요? 갑의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했어요. 누구한테? 병한테. 자, 을의 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이쪽은 완전 뭐죠? 소멸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뭐야? 이전되기 때문에 을은 완전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누구랑 놀아야 됩니까? 갑은 병이랑 연관 있지. 누구랑 관계없다. 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과는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다? 이전적 승계. 자, 근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게 아니고 전대를 했어요. 당연히 누구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전대를 하게 되면 을의 임차권은 존속합니까? 소멸합니까?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을은 뭐 할 수 없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 결국 갑은 누구랑 놀아야 되고요? 갑은 을이랑 놀고요. 그 다음에 을은 병하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대는 설정적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임차권 양도는 뭐가 되고요? 이전적이 되고요. 전대는 설정적이 된다. 자, 밑에 629조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전대의 제한. 1항 임차인은 임대인 뭐 없이 동의 없이 권리를 뭐하거나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뭐하지 못한다.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기 때문에? 채권. 임차인이 전항 규정 위반한 때에는 임대는 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제여 해지야. 격지자 해지.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 해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입니까? 처음부터 소멸입니까? 그때부터 소멸이죠. 해지가 돌려면 즉시 해지입니까? 일정 기간 지나야지 끝나는 겁니까? 즉시. 좋습니다. 그러면 630조하고 몇 조가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전대에 가는 얘기죠. 뭐에 가는 거? 자, 방금 전에 갑하고 누구하고 병하고는 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대. 갑은 누구랑 놀아야 돼요? 을에 노는 거지. 누가 노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뭐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동의해줬으니까. 근데 관계는 없지만 특별한 규정을 둬서 갑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병을 보호하는 뭐가 있다? 특별 규정이 있다. 이제 630조하고 몇 조다? 631조입니다. 자, 630조는 갑보호 특별 규정입니다. 누구요?
누구? 임대인 보호 특별 규정 631조는 여기 병 보호 특별 규정. 자, 630조 1항입니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뭐한테 전대한 때 전차인 병은 직접 임대인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의무 동그라미. 의무 동그라미죠. 그럼 맨 위에다가 자, 병 화살표 길게 하시고요. 갑. 자, 병은 전차인이죠. 누구요? 갑은 임대인. 사람 이름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시험 볼 수가 없죠. 자, 화살표 위에다가 권리 X. 뭐는 없다? 권리 없습니다. 근데 의무 동그라미. 630조에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지 권리는 없다는 사실이죠. 도대체 어떤 의문가 봤더니 이 경우에 전차인 병은 전대인 갑의 을이죠. 을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을 있습니다. 갑은 을한테 23일날 차임을 줘야 돼요. 며칠이요? 병은 을한테 25일날 차임을 줘야 됩니다. 며칠이요? 자, 그러면 갑 보안 특징이 23일날 차임이 안 들어왔어요. 며칠날? 23일날 뭐가 안 들어왔다? 차임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며칠 날짜에 25일 지금 날짜에 그 차임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차임을 병이 누구한테 주지 마시고요 을한테 주지 마시고 누구한테 갑한테 달라. 그러면 며칠 날짜에 며칠 날짜죠 전대차 지급 기준 날짜가 며칠이죠? 25일 날짜. 이 날짜에 병은 누구한테 차임을 주면 안 된다? 누구한테 줘야 된다? 갑한테 줘야 됩니다. 그런데 23일 날 차임이 안 들어왔는데, 에? 자, 25일 날이 아니고요. 27일 날 가가지고 며칠 날이요? 27일 가지고 뭡니까? 차임을 달라고 합니다. 며칠 날이요? 27일 날 가서 차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요구할 때 이 병이 뭐라고 그러죠? 25일 날 뭐 했다? 차임 뭐 했다? 지급했다. 자, 이 지급 가지고 자, 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임 지급 날짜가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뭐요? 이 계약 날짜에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약속한 날짜에 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 27일 와가지고 요구했잖아요 지금. 그럼 며칠 날 줬다? 줬다.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며칠 날 안 줘서 23일 날 차임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며칠 날 가가지고 24일 날 가가지고 요구합니다. 며칠 날짜에 25일 날짜에 차임을 누구한테 주라 이게 요구했죠. 근데 병이 뭐라 그러냐 23일 날 차임을 줬다. 며칠 날이요? 미리 뭐 한 거 가지고는 지급한 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몇 조?
630조에 차임 지급이란 말 있죠. 그죠? 그러면 언제 차임 지급 가로 묶으시고 밑에다가 기준 이전 지급. 차임 지급 뭐죠? 기준 이전 지급한 것으로서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다. 정상적인 날짜 주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가지고 차임 지급 기준 날짜 이전에 줬다는 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응하지 못한다. 자, 그럼 이건 너무 좀 약하죠? 자, 얘기합니다. 23일에 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을이 자, 월 100만원씩이에요. 얼마씩? 1년이면 얼마죠? 1200인데 일시로 내면 일시로 내면 자 800만원에 해주겠다. 1년치를 원래 얼마인데? 1200인데 일시로 내면 얼마다? 800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뭐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뭐예요 이거? 차임 지급 기준 이전 몽땅 냈다고 그랬죠? 네. 이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병 입장이라면 미리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짜 뭐예요? 주는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있어. 차임 지급 기준 날짜 이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지만 대항할 수 있지만 차임 지급 기준 이전 미리 줬다는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30조는 누구를 보호하는 특별 규정? 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 그럼 거기 차임 지급 날짜 있죠? 그게 기준 언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병은 약속한 날짜에 주는 것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지만 약속한 날짜 미리 줬다는 거 가지고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630조는 누구를 보호하는 것? 갑 보호 특별 규정. 다음 631조가 있습니다. 전차인의 권리 확정. 임차인 을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뭐한테? 전대한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뭐 했다? 종료. 그러면 전차인 권리가 소멸하면 논리 모순이죠. 자, 원래는 이 전대는 뭡니까? 어느 걸 기초로 해야 돼요? 이게 소멸하면 이거 소멸하는 거지. 맞거든. 근데 합의로 뭐 한 경우에 종료하더라도 병의 전차인의 권리는 뭐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631조는 누구 보호 특별 규정? 그러니까 630조는 갑하고 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630조는 누구 보호? 갑 보호 특별 규정이고 631조는 누구? 병 보호 특별 규정. 자, 임차권 양도는 이전적이다, 설정적이다? 이전적이죠. 전대는 설정적. 네, 그게 시험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629조하고 몇 조? 630조하고 몇 조요? 631조에서 한 문제 거기서 거론될 것이다. 이건 동의 있는 전대죠. 그럼 여러분들 또 뭐예요? 동의 없는 전대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프린트로 가세요. 자, 권리 발생이 원시와 뭐가 있다? 승계 있죠? 그때 기억할 말은 뭐죠? 아니, 매각 토지하고 무슨 토지? 수용 토지를 기억하면서 원시와 승계를 한번 기억해 달라. 다음, 이 승계 취득은 이전적과 뭐가 있어요? 설정적은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를 가지고 한번 구별해 봐라.
됐죠? 다음 특정 승계와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뭐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공통점 이거 뭐가 아니고 자 그러면 전주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면서 넘어가는데 특정은 찍어서 가는 거고요 포괄은 일괄 콕 찍어서 주는 게 뭐고 특정 일괄에서 가는 게 뭐다 포괄 승계 자 매매는 그러면 가장 대표가 뭐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대표는 상속 그래서 책자에 7페이지에 가로 2번 있죠 특별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은 취소권자에 해당하는가 자 특별 승계인 위에다가 매수인 포괄 승계인 위에다가 상속인 매수인, 상속인 이렇게 안 나오고요. 실제 시험에서 뭐로 나온다?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140조를 갖다 얹어놨네요. 법령이 무슨 권자?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은 무능력자, 하자나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자, 승계인 색깔 칠하시고요. 자, 승계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뭐하고 뭐? 특별 승계인하고 포괄 승계인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무슨 승계인도 특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고요? 취소할 수 있고요. 포괄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04조가 볼게요. 밑에 있네요. 204조는 점유 회수죠? 이랑 점유자가 점유 뭐 당한 때? 침탈 당한 때 그 물건의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서는 뭐 하지 못한다? 그러면 승계인 중 누구한테? 특별 승계인한테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승계인이 모인 때 악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앞에 특별 승계인은 어떤 승계인? 선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갑의 자전거를 침탈했어요. 자, 침탈. 자, 침탈하지 이걸 뭐해서? 개조해서 뭐하는 거예요? 팔아먹는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가 무슨 승계죠? 특정 승계, 특별 승계죠? 그럼 병은 뭐죠? 특별 승계인. 그럼 뭐일 수도 있고요.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204조는 누구한테 못 던진다는 얘기죠? 여기 못 던진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던진다? 선의는 뭐 한다?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겠네. 자, 그러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 그죠? 자, 근데 이게 아니고 을이 졸지에 사망하는 경우 있죠? 병이 누가 있어요? 상속인. 무슨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입니다. 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죠? 자, 204조를 선의의 포괄 승계인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악이한테도 있습니다. 왜? 찍었잖아. 특별 승계인한테 행사하지 못한다 했죠? 포괄 승계인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무슨 승계인? 가로 묶어놨네. 그러니까 승계인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특별 승계인하고 뭐다. 포괄 승계했으니까 상속인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그냥 앞분이 졸지 뭐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바람에 자동으로 뭐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의의 포괄승계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포괄승계 나오면요 손가락 해보세요. 손가락 이거 같다. 누구랑? 아니 이 죽은 자하고 같다고. 침탈자 그대로 뭐한 거니까 그대로 이어받은 거니까 이제는 보호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특별승계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구별하는 거야 지금. 무슨 승계하고 무슨 승계. 조문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40조는 그냥 승계인이라고 했으니까 특별승계인 포괄승계인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근데 204조는 이항의 전항의 채권은 침탈자 무슨 승계인 특별승계인을 찍었잖아. 아 그러면 누구한테는? 포괄승계인한테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포괄승계인은 선이라 할지라도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무슨 승계는? 특별승계는 거래를 통해서 연결된 자잖아. 그러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 특별승계는 뭐한다? 보호를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기는 보호대상 아니겠죠. 근데 무슨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은 거래가 아니야. 그냥 앞사람이 졸지에 사망하는 바람에 그대로 뭐한 거야? 그냥 연결된 거니까 선의의 포괄승계 나오면 거기 현혹되지 마시고 그 돌아가신 분을 보란 얘기야. 그럼 딱 이거란 말이야. 이거. 뭐다? 같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또 가볼게요. 자, 의사표시 한번 가볼게요. 35페이지 가보세요. 35페이지에 맨 밑에 107조, 108조, 109조 있어요. 전부 다 마지막 항은 뭐죠? 선의 제3자 다 묶어보세요.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이게 뭐 하지 못한다? 자, 이때 맨 밑에 써볼게요. 선의 포괄승계인. 선의 뭐라고요? 포괄승계인. 화살표 선의 제3자 해당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X란 얘기야. 선의의 특별승계인은 거래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되지만 누구는? 선의의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이잖아. 상속인.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선의 제3자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승계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 연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야. 자,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페이지 41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꼭대기 위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제3자에 뭐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 첫 번째 것만 보세요. 가장 매매 매수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다시 뭐한 자? 매수한 자. 옆에다가 가로 열고 특별승계인. 무슨 승계인이요? 그럼 특별승계인은 거래니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측에 가장 매매 매수로부터 지위를 뭐 받은 사람? 상속받은 선의의 상속인. 오른쪽에다 뭐 쓴다? 포괄승계인. 그럼 선의의 포괄승계인은 보호대상이다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호대상이 아니지요. 그럼 선의의 상속인은
선의 제3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야. 뭐한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뭐하고 같다. 가장 매수인이 졸지에 사망했을 때 선의 포괄 승계 이는 선의 제3자로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시 또 확인해 볼게요. 157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그림이 안 내, 그림표가 있네. 뭐 저당권 나대지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했을 때 경매 당시 토지 소유자고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만약에 갔다면 거기 언제 당시죠? 경매 당시. 자, 밑에 토지 건물 일괄 경매 뭐죠? 가능. 가능을 영어로 쓰면 이거지. 캔. 그 밑에 그 싫으면 토지만 경매 가능이죠. 역시 뭐다? 캔. 그 뭐죠? 일괄 경매 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싫으면 뭐만? 토지만 경매해도 좋다. 근데 만약에 우측에 경매 당시 토지와 뭐가 다르면 건물세 다르죠? 그럼 일괄 경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토지만 경매해야 함 있죠? 거기다가 해야 함 옆에다가 must 하면 돼. 뭐라고요? 뭐만 경매 된다고요? 토지만. 그 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이해했는지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야. 자, 갑토지에 뭐가 설정되고요?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저당권 설정 후 네? 갑이 사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자, 상속인 병이 나타났습니다. 갑토지의 을이 뭐 설정받았고 저당권 설정 후 갑이 사망 상속인 병이 상속받아가지고 네?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누가요?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일괄 경매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일괄 경매는 할 수 없을까요? 네? 일괄 경매 can 가능하다. 일괄 경매 can 말도 안 된다. 어느 게 맞아요? 네? 1번이 맞는 얘기예요. 왜? 상속인이 건물 지은 것은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랑 같은 걸로 본다? 근데 만약 이것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요 갑이 팔았어. 갑이 팔았어요. 매매해서 누가? 병이 만약에 건물을 뭐 했으면? 신축했으면 이때는 답이 이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돼요? 일괄 경매 뭐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매매는 뭐고 거래, 상속은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선의의 상속이 나오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앞사람의 내용을 보라는 얘기야. 같은 거죠? 이게 만약에 뭐라면 상속인지 아니면 뭔지 매매인지를 구별할 것. 그래서 상속은 뭐가 아니고요 거래가 아니고 매매는 뭐다? 거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일괄 경매도 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무슨 경매요? 자, 또 볼게요. 갑이 자 A 토지를 갖다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데 타주입니다. 뭐가 없다? 타주. 소유자가 없어.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했을 때
상속이 됐어요. 누구한테? 을. 을은 자신이 자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왜 없습니까? 상속 뭐하다? 갔다. 그래서 뭐예요? 여전히 뭐다? 타주. 자, 을이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해서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상속을 새로운 권원해가지고 자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 뭐라고? 갔다고. 또 묻습니다. 상속 받았지만 현재 점유를 하지 않으면, 뭐냐면요, 똑같이 타주고, 예?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자주를 주장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리다. 현혹되지 말라고. 뭐하고 뭐는 상속 뭐다? 같은 거다. 어떤 문장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상속 남은 무조건 뭐다? 같은 사람으로 무조건 뭐한다? 취급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 보는 뭐다? 요령이 된다. 그런 얘기야. 상속 뭐가 아니다? 새로운 권원이다? 권한 아니다? 권한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뭐한 사람으로?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 자, 밥을 쓰지 마. 쓸 거 없어요. 노트북을 갖다가 을한테 빌려줬어요. 공짜로 빌려준 것을 뭘 한다? 사용대차. 노트북을 병한테 팔았어요. 뭐 했다고요? 병한테. 그럼 병은 249제에 따라서, 예? 선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매매는 뭐기 때문에? 거래이기 때문에. 근데 을이 졸지에 사망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의 포괄승계인. 선의 무슨 승계죠? 포괄승계. 선의 취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왜? 그냥 갔다. 그냥 갔다라고 보라고. 거래는 선이 취되겠지만 물론 상속은 선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선의 상속이 나오면 거기에 또 선이 또 현혹돼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다 이런 사고를 버리라는 얘기야. 무조건 뭐한다? 갔다로 보라는 얘기야.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갑이 등기가 유효 등기입니다. 을이 이걸 위조합니다. 병이 뭐하죠? 등기. 자, 이 사람 등기가 6년. 예? 저한테 또 팔아요. 정도 뭐요? 모르니까 계속 뭐야? 수에 믿고 하겠죠? 5년 지났어. 그럼 이 사람 등기가 몇 년이죠? 비록 무슨 등기이지만. 6년. 그 다음 밑에 뭐죠? 5년. 등기했죠? 점유도 몇 년? 6년. 점유도 몇 년? 5년 했어요? 그러면 등기 더하기가 인정됩니다. 뭐가요? 등기 더하기 인정돼서 몇 년? 11년. 점유 더하기 인정되죠? 몇 년?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더하기를 승계라고 그래. 등기 승계, 점유 승계, 더하기를 다 인정하죠. 따라서 정은 현재 자신의 등기로 돼서 몇 년은 안 됐지만, 10년 안 됐지만 앞에 사람의 등기 더하기, 점유 더하기 해서 몇 년이면 뭐 할 수 있다?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몇 년이 돼요? 10년. 자,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 병이 상속된 거야. 뭐 됐다고요?
사망했어. 뭐 했다고요? 상속인이 뭐라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했어요. 몇 년? 전 몇 년? 질문할게요. 자, 등기가 6년이다. 아니다. 등기는 11년이다. 네? 왜요? 갔다고. 뭐 하지 않아도. 매매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할 때는 상속은 등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보라는 얘기야. 그 뭐 할 수 있다 정은 등기 취득 시효 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으로 뭐 하지 않아도 갔다. 뭐다? 그래서 뭐가 나오면 선의의 포괄승인 나오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앞사람하고 그냥 같은 걸로 그러면 답이 풀릴 것이다. 다른 게 아니고 포괄승계인인지 특별승계인인지를 뭐하라? 구별하라. 그런 얘기. 내 말은 특별승계인은 앞사람하고 거래를 통해 나타난 사람이고 포괄승계인은 거래 없이 그냥 뭐다? 같은 거. 자, 다시 프린트 가셔가지고요 1페이지 정리합시다. 원시와 뭐가 있다? 승계. 뭐 가지고 구별한다? 내각 토지와 수용 토지에서 물상 대위를 같이 기억하면서 원시와 뭐를 기억한다? 승계를 기억하기. 답. 이전적과 설정적은 임차권 양도하고 뭐요? 전대를 통해서 양도는 이전적이고 전대는 설정적. 써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해되지 않은 거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쓴 지가 벌써 몇 년 됐어? 벌써 2년 됐잖아. 2년 됐잖아요. 써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냥 자신의 위안일 뿐이야.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자꾸 뭐 하세요? 그냥 생각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민법을 무슨 비법 있다고 해가지고 한 글자 따가지고 뭐 외운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있죠? 다 거짓말이야. 세월이 지날수록 민법은 이해하려고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이 귀찮죠, 이거 하는 거. 그렇지만 이 논리를 자꾸 뭐야 터득만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와서는 엄청난 파워가 생길 거야. 근데 맨날 암기하는 사람 뭐야? 똑같아. 1월달이나 3월달이나 5월달이나 맨날 암기하는 사람 똑같아. 재미 되게 없을 거야 아마.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게 뭐야 그게. 아, 살면서 스스로 납득이 돼가지고 뭘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도 모르면서 맨날 외우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외울 필요가 몇 군데 할 수 있겠지만 민법은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야. 끝까지 뭐 한다?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면 포괄승계 나오면 손가락 두 개 가지고 딱 해놓고 같이 하란 말이야. 포괄승계인과 뭐가 개념이 구별된다? 특별승계. 아, 특별은 뭐다? 거래. 상속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